네, 이번에는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온 가운데 글로벌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한진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파월은 3회 인하를 이제 시사를 했는데 자, 미 증시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갈까요? 네, 지금 뭐 3월 말이지만 1분기 지나면서 S&P 500 지수 기준으로 10%가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 네. 네, 그래서 뭐 크게는 지난 뭐 가을부터 10월부터 랠리가 지속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초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가 좋고요. 또 기업 실적이 좋고 또 빅테크의 조금 재료가 계속 뿜어나오고 있고. 근데 미국 경제는 왜 이렇게 좋은 겁니까? 네? 우리는 정말 안 좋은데 네. 미국 경제는 꺾이질 않네요. 네, 미국 경제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예. 돈을 많이 풀었고요. 또 네. 재정 지출도 아직 좀 뭐 왕성하게 지금 재정을 풀고 있고 또 팬데믹 때 그 지원된 가계 지원금이 아직도 초과 저축 형태로 가처분 소득 대비 5% 이상 지금 남아 있는 상태. 무엇보다도 고용 시장이 타이트합니다. 노동 수요가 여전히 공급을 300만 명 정도 웃도는 수준으로 아, 네.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5%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으로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임금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고용 시장이 조금씩은 식고 있어도 미국인들이 지갑을 닫지는 않고 소비가 조금 왕성하게 계속 이루어지는 그러한 양상이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말씀 주셨던 연준의 통화 정책이 좀 비둘기적으로 바뀌면서 특히 지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뭐 거의 슈퍼 비둘기로 날아다녔죠. 아,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점도표는 뭐 약속이나 계획은 아닙니다. 19분의 연준 위원들이 그냥 뭐 점을 찍는 건데 사실 뭐 올해 연말 기준으로 연준의 기준금리 평균값은 4.75입니다. 그러니까 네. 약간 애매하죠. 2.5회이나 그러니까 꼭 3번이나는 아닙니다. 하지만 19분을 이렇게 쭉 줄을 세워서 그 중간 지점, 그러니까 10번째 조금 그 숫자가 2.625로 해서 네. 3번이나 하겠거니 라는 이제 지금 시장에 수도 있겠네요. 네, 뭐 6월 달에 이제 FOMC에서 다시 점도표가 바뀌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만약에 5월 달 또 4월, 시장에서는 네. 지금 3차례 이날 뭐 기정사실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네. 또 뭐 두 번이 되면 또 시장이 충격받고 뭐 그러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신용시장에서 뭐 약간 경색 기미가 있습니다만은 하이드 스프레이드라 할지 모든 신용 경색 지표가 너무 좋고요. 네.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금융 컨디션의 가장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이 연초 대비 10%나 오르고 이런 상태에서 임금 상승률이 5% 정도 유지하고 있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더 높아지진 않고 있지만 사람들의 앞으로 예상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계속 좀 일정한 3% 정도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과연 3번 인하가 가능할까? 아. 네. 그래서 간밤에도 뭐 연준 인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아틀란타의 라파엘 보스틱 연은 총재는 뭐 대표적인 비둘기 예. 인사인데 이번에는 뭐 한 번 인하가 적절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완전히 매파로 전향할 정도로 네. 연준 인사들도 이게 상당히 조금 뭐 갑론을박을 하고 있을 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지금 뭐 이제 금리 인하를 향한 마지막 의구심이라고 할까요? 자, 우리 시각으로는 30일이죠. 저 2월 PCE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시장을 뭐 자극할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네. 지금 뭐 2.8%, 그다음에 전월 비로는 0.3%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시장 예상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만 네. 나오면 시장에 뭐 큰 충격을 없는 건가요? 네, 시장이 뭐 이렇게 아주 그것 때문에 환호해서 올라갈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질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미 두 주 전에 CPI가 나왔기 때문에 네. 사실 PC는 조금 신선도는 떨어지는데
지금 때가 때이니 만큼. 그리고 또 워낙 연준 의원들이 뭐 이렇게 중요시 생각한다 이런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어쨌거나 지금 CPI든 뭐 PC든 뭐 PPI 생산자 물가든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네. 지난주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울퉁불퉁한. 정말 물가는 정말 높은가 봐요. 네. 라스트 마일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재작년에 9.1% CPI에서 지금 3%까지는 쏜살같이 떨어졌는데 네. 이 3%에서 2% 떨어지는 것은 1%포인트밖에 안 되지만 예, 그 여정은 뭐 가장 어려운 네, 연준 인사들도 많이 지적하듯이 앞서 말씀드린 임금 상승률도 높고 구조적인 고용 시장의 수요 우위도 있고 또 주거비 요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유가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WTI가 82불 찍듯이 네. 유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2%의 목표치로 근원 물가가 가는 것은 사실은 지난주에 FOMC 의사로 저기 그 발표에서도 나왔지만 2025년 연말, 내년 연말이나 돼야 2%를 도달할 것 같습니다. 물론 2% 깍 도달해서 금리를 내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금리 이야기 잠깐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래는 뭐 예전을 좀 보면은 보통 미국 중앙은행의 미국 연준의 금리 방향성을 맞춰서 각국 주요 은행들이 이렇게 보통 뭐 따라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생겼습니다. 네, 선진국 중에서는 지난주에 스위스 중앙은행이 네. 1.75에서 1.5%, 0.25%포인트 내렸고요. 가장 유일하게 지금 첫 금리 인하국이 됐습니다. 예. 이어서 이제 호주랄지 뭐 그 지금 캐나다라든지 뭐 지금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아마도 미국보다 조금 일찍 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ECB도 지금 6월부터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신흥국 중에서는 뭐 체코, 헝가리라든지 남미 국가들이 지금 금리를 지금 인하했습니다. 아, 했군요.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뭐 크던 작던 전 세계가 금리 인하 러시에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이 만약에 6월 달 FOMC에서 금리를 내린다면 우리는 7월에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 무조건 미국이 한 뒤인가요? 아마도 지금 금리 차이가 뭐 2.0%포인트 네, 벌어져 있고 또 최근에 엔화나 위안화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국은행은 조금 환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의식해서 한 템포 조금 늦게 뒤따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엔비디아 좀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정말 뭐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너무나 올랐기 때문에 고점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겠죠. 뭐 앞으로 엔비디아를 주축으로 한 몇 개 빅테크 주식들이 지금처럼 집중해서 올라가면서 전체 지수를 소수 종목들이 끌고 가면서 지수만 높아지는 이런 그 빈익빈 부익부 그런 네. 장세가 될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지금 높아 보이고요. 왜냐하면 엔비디아가 실적이 계속 실망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엔비디아 랠리가 조금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게 상반기까지요? 네, 지금 월가의 시각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수가 엔비디아 중심 혹은 몇몇 소수 빅테크 중심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M7도 아니고 더 추려지겠죠. 예. M3라든지. 아, 이제 3까지. 네, 네, 그렇게 추려져서 올라가면 시장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하지만 이제 경기가 만약에 조금 더 이렇게 올해 이어서 내년까지 괜찮다고 본다면 뭐 중소형주를 할지 또 뭐 경기 순환주, 금융주 이런 중심으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면 미국 주식시장은 또 글로벌 주식시장은 조금 더 롱런하지 않을까 강세장을 조금 더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는 상반기 정도까지 강세를 좀 이어갈 것으로 좀 보시면서 관련주도 어느 정도 엔비디아와 같이 괴를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만 원에 가까이서 이제 8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삼성전자 뭐 8만 전자 아니 나가서 10만 전자 가능할까요? 제가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네. 뭐 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고 잘 아는 게 없는데요. 네, 거시 경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조금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느낌이고요.
왜냐하면 이제 작년에 반도체가 감산을 했기 때문에 올해 그 감산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근데 하이닉스는 뭐 HBM 때문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네. 네, 삼성전자가 뒤늦게 뭐 하이닉스 이렇다 20만 원 넘어가겠더라고요. 네, 젠슨 황 CEO가 얘기했듯이 뭐 어쨌든 삼성전자 제품을 높게 평가하고 뭐 하이닉스도 높게 평가했지만 그래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 이제 뒤쫓아가면서 HBM 쪽의 시장에 뛰어들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뭐 기술적인 괴리가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네. 조금 밸류에이션이 좀 착한 삼성전자가 앞으로 주식 시장에서 네, 반도체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조금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 주셨고요. 자,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이 또 다가왔습니다. 지금 네,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상당히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자, 어떻게 전략 가져가야 될까요? 아, 네. 지금 사실은 통화정책 앞서 말씀 나눴습니다만 통화정책보다는 이제부터는 실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서도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혹은 실적은 좋더라도 하반기 가이던스만 조금만 안 좋아도 지난주에 나이키 같은 경우가 이제 대표적이었죠. 그래서 그런 실적에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는 시장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시장이 욕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금도 네. 좋아야 되고 내일도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 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예.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반기 실적 가이던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조금 실적이 괜찮게 나올 혹은 하반기 가이던스가 좋게 나올 업종은 반도체 계열, 반도체 네. 계열, HBM 계열, 또 반도체 소부장 계열, 그리고 또 바이오 쪽이 조금 그 살아나고 있고요. 예. 실적이라기보다는 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조금 살아나고 있고 또 방산이라 할지 이런 쪽에 조금 수주 이런 모멘텀이 있는 이런 주식들이 아무래도 조금 네. 이 강세장에서 조금 더 두각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HBM, 소부장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바이오주 그리고 방산주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11월이면 또 미국의 대선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양당의 후보가 정해져 있고요. 자,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종목도 눈여겨봐야 할 섹터가 좀 있을까요? 네, 사실은 뭐 후보들의 변별력이 조금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네. 네, 왜냐하면 두 분 다 돈 쓰기를 좋아하시는 민주당은 이제 당이 돈 쓰기를 좋아하고 트럼프는 공화당임에도 불구하고 돈 쓰기를 아 자기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 돈 쓰기를 네. 좋아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저도 잘 쓰는데 나는 네, 그런 네. 측면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간에 네. 주식시장에서는 뭐 경제적인 측면은 차치하고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많이 쓰는 뭐 그런 후보들이 아무래도 조금 주식시장의 우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렇게 선거에 그렇게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도 많고 네, 좀 있죠. 많지만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장 흐름에서는 뭐 연준의 정책이라 할지 또 내년도에 새로운 대통령의 재정 지출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고려했을 때는 그렇게 뭐 누가 돼도 그렇게 뭐 시장의 악재는 아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누가 되더라도 돈 쓰기를 좋아하는 두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글로벌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